투수로서 아, 이 퓨처스 투수는 한번 추천해 보고 싶다 하는. 아, 욕심 많죠. 예. 네, 욕심 많고. 네, 롯데 자이언츠의 유망주 포수 정재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카메라 보시고 팬분들이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 자이언츠 포수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좀 인터뷰가 좀 아직 많이 낯서신 건가요? 어떠실까요? 네, 카메라 있으면 잘 말도 못해요. 저 예전에 저도 좀 찾아봤었는데 이제 부산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인터뷰도 좀 하셨었는데 아, 예. 좀 그때랑은 좀 다르신가요? 어떠신가요? 아, 똑같은데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3학년이어서 좀 자신 있었고 지금은 아, 막내 쪽이라가지고 네. 그러면은 바로 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야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야구 시작했어요. 아빠랑 사회인 야구 따라 댕겨서 하다가 네. 아빠 친구들이 야구 소질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야구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프로 생활을 시작하고 시즌이 이제 반이 지났잖아요. 네. 좀 직접 느껴보시기에 이 아마추어 때랑 지금 이 프로 때랑 좀 어떤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일단 몸 관리받는 것부터 해서 몸 푸는 것까지 전부 다 섬세하게 더위가 좋은 것 같이 확실히 느껴져요. 예전에 이제 입단하시기 전부터 롤모델로 강민호 선수를 한번 했었고 네. 또 야구 선수가 되기까지 강민호 선수가 좀 영향을 끼쳤다는 걸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변함이 없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아, 지금은 이제 유광남 선배님 선수요? 네. 어떤 부분을 좀 배우고 싶거나 롤모델로 삼으신가요? 같이 운동하면서 대해보고 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그뒤부터 롤모델로 유광남 선배님이랑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남 선수께서 좀 주신 뭐 조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 팁이라든지 뭐 좀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나이 어리니까 다 해보고 하면은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혹시 어떤 점을 좀 보고 롤모델로 처음에 삼으셨었나요? 강민호 선수 사인 내고 앞에서 이렇게 막 지휘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혼자 반대편 보고 있어서 그게 야구장 처음 가가지고 멋져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강민호 선배님이 롤모델이었어요. 직접 뭐 대화를 나누거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아, 네, 대화 나눈 적 있습니다. 아, 그때 혹시 강민호 선수가 어떤 말을 해주시던가요? 캐치볼도 한번 해봤어가지고 그때 그냥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점을 좀 칭찬해 주셨어요? 공 잘 던진다 하면서 네, 스파이크 주시고 그때 더 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아, 그때는 부끄러워서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모교인 부산고등학교가 최근에 되게 좋은 성적을 꾸준하게 거두고 있어요. 네. 지켜보고 계신 것 어떠신가요? 시합 전마다 밑에 학년 친구들이랑 이제 전화하면 전부 다 자신 있어 해가지고 그게 좀 약간 너무 자신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잘해가지고 지금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정재환 선수도 당시에 그때 대회 전국 대회 우승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부산고등학교가 부진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한동안에.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기점으로 좀 많이 상승세를 타게 됐는데 좀 그 원인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투수들이 일단 너무 잘 도와줘가지고 네. 시합하기가 편했고 타자들도 전부 다 짜임새 있게 그냥 각자 각자 살아나가려고 잘해서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래프트가 되고 그때 사직구장을 찾아주셨을 때 원상현 선수를 같이 찾아주셨는데 그때 파울볼을 손으로 잡으셔가지고 아, 네. 중계하면 잡혔었잖아요. 네. 그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그때 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떠실까요? 파울볼을 왼손으로 잡으셨던 그때 이제 드래프트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이제 그때 아시는 분이 티켓 구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세 명이서 갔는데 갑자기 앉아있다가 공이 날라가지고 저도 갑자기 눈 뜨다 보니 이렇게 공이 잡혀있었어요. 그게 사실 맨손으로 공을 받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아프진 않으셨네요, 손이. 아, 바로 날라온 게 아니라 막 맞고 이렇게 날아온 거 써가지고. 네, 그래서 튕겨 나온 공을 이제 잡고. 잡기 쉬운 공이었어요. 근처에 있던 다른 분을 주셨던 거지, 공을. 아, 앞에 애기가, 애기까지는 아니고 한 초등학교, 중학교. 네, 야구 좋아하는 친구 있어서. 저는 야구 많으니까. 네. 사실 정재환 선수가 이제 롯데 자이언츠 팬, 롤린이 출신인 걸 많은 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이제 일반인으로서는 좀 상상이 안 되는데 본인이 오랫동안 팬이었던 구단에 연구구단에 이제 지명이 돼서 입단까지 하시게 되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기분은 좀 어떤 기분이셨나요? 드래프트 당시에? 일단 어디 갈지 몰랐으니까 롯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롯데에서 불러주셔서 일단 부산에 계속 살았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항상 저가 팬이었고 롯데밖에 안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드래프트를 앞둔 선수분들에게 이제 막 인터뷰 질문을 드리면은 사실 어떤 구단이든 상관없다 나를 불러주는 데 가겠다라고들 보통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럼 사실 속으로는 롯데가 나를 불러주길 바라셨나요? 아니면 어떠셨나요? 그 당시에 드래프트장 네, 롯데가 불러주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딱 이름 부산고등학교 포수 정재환 불렸을 때 네. 딱 제일 처음 든 생각은 어떤 생각이셨나요 혹시? 그냥 아무 생각 안 들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오면서 이제 멍하고 있다가 친구도 연락 와가지고 조금씩 기분이 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1군에 올라가게 된다면 상대해보고 싶은 타 팀 투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를 좀 뽑을 수 있을까요? 오승환 선배님. 왜 이유가 있으시나요? 옛날부터 TV 보면 항상 다 삼진 잡고 게임 끝내시고 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남아가지고 공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타석에 들어가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바꿔서 1군에 올라가게 된다면 한번 받아보고 싶은 롯데 투수의 공이 있다면 어떤 선수의 공을 한번 받아보시고 싶으신가요? 김원중 선배님 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키도 엄청 크시고 해가지고 공도 좋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좋을지 손맛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현재 퓨처스에서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훈련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수비 포수니까 수비를 제일 많이 연습하고 수비를 항상 안정적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빵망이도 빵망이대로 해가지고 네, 다 연습 많이 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퓨처스에서 많은 경기를 나서시진 않았지만 지금 타율 4를 좀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더 많은 경기에 출장하고 싶은 욕심이라든지 그런 건 좀 없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욕심 많죠. 네. 욕심 많고 조금이라도 기여면은 더 간절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선수가 포수로서 아, 이 퓨처스 투수는 한번 추천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우리 롯데 퓨처스 투수가 혹시 있으실까요? 어떠신가요? 네, 창훈이 형. 김창훈 형. 네. 어떻게 왜 뽑아주신 걸까요? 일단 받은 공이 너무 좋아요. 직구든 커브든 네. 힘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재환 선수께서 생각하시기에 본인의 좀 포수로서 가지는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강한 송구입니다. 강한 송구? 네. 제가 팝타임이 혹시 어느 정도 측정이 되나요? 제가 되게 그 시간 짧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팝타임 최근에는 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고 그래도 1초 9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용수 코치님께서 총괄 코치로 내려오신 상황인데 좀 배용수 코치님 오시고 난 뒤에 좀 퓨처스에도 좀 이런 분위기상 바뀐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선수가 느끼기에 분위기는 다 똑같고 똑같이 시합하는 느낌 분위기 똑같고 네, 달라진 거 없어요. 배용수 코치님께서 좀 강조하시거나 좀 부탁 선수들에게 좀 주시는 메시지 이런 따로 없으신가요? 타자들한테는 풀스윙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추려는 스윙하지 말고 끝까지 다 치는 스윙. 자신감 있는 네. 포수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신가요? 포수에게 투수가 일단 최대한 빨리빨리 송구할 수 있는 것을 약간 중점으로 두시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루디자님 팬분들에게 마지막 한번 메시지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경기장에서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